허벅지 둘레가 55cm에서 로 줄었어요. 어머머, 어떡해. 내 오는 것 같아요. 한약을 끊고 나면 요요가 온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지예요. 오늘도 꿀기운을 당신께 뿅! 드디어 한의왕 부분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났는데요. 결과 엄청 궁금하셨죠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결과부터 보고 올게요. 뿅! 사실 사진상으로는 조금 티가 덜 날 수 있는데 허벅지 둘레가 55cm에서 51cm로 줄었어요. 요즘 겨울이다 보니까 제가 사실 운동도 전혀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4cm가 줄었더라고요. 식단도 평소랑 똑같이 하고 운동도 전혀 하지 않았는데 4cm나 줄어서 저는 사실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한 6, 7개월 동안 장기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체중 감량은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근데 제가 하체 비만이다 보니까 허벅지가 가장 고민이었는데 체중 감량이 되는 만큼 허벅지가 그렇게 줄어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많아서 한의원에서 부분 다이어트를 시작을 한 건데 노력에 비해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와서 저는 정말로 만족을 했습니다. 사실 2cm 정도 줄었던 2주차쯤에는 체감도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았어요. 근데 4cm가 줄어들고 나니까 확실히 서 있을 때 다리의 간격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왼쪽 허벅지랑 오른쪽 허벅지랑 굉장히 친했는데 지금은 살짝 멀어진 느낌? 그런 느낌이 서 있을 때 좀 들어요. 약간 가벼우면서 사이가 멀어진 느낌? 그리고 부모님이랑 남자친구도 확실히 다리가 얇아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더욱 만족스러운 1개월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우선적으로 좋았던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받았던 시술에 대한 후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댓글에 남겨주셨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장점은 식단은 그대로 유지했고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시술과 날씬환으로만 허벅지를 4cm나 줄였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시술과 날씬환 복용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날씬환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 더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시고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반 한약과 다르게 날씬환은 커피믹스 같은 포에 작은 알갱이들로 들어있어서 그냥 뜯어서 물과 함께 털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라 집에서든 밖에서든 쉽게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편했어요. 그리고 시술도 주 1회만 방문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혀 부작용이 없었다는 점. 첫 방문 때 진행했던 체질 분석을 통해서 처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낮아졌지만 매주 방문할 때마다 제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히 체크를 해주시더라고요. 숙면 부분, 식욕 부분, 물 섭취 부분, 피로도 부분, 뭐 불편했던 점 등 굉장히 다양하게 제 상태를 매주 꼼꼼히 체크를 해주셔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진행했던 5가지 시술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후기를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지방분해 약침은 첫 번째 영상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산삼 용액으로 만든 약침을 주사기로 고민 부위에다가 놓는 방식인데요. 확실히 일반 주사처럼 그냥 따끔한 정도는 아니고 약간 찌를 때마다 이런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시술 중에 가장 간단하기도 하고 효과도 좋고 아픔의 정도도 참을만 했어요. 두 번째는 부환이었는데요. 저는 앞면, 뒷면 모두 다 받았어요. 그래서 복부, 허벅지, 종아리까지 앞에 부항을 뜨고 5분 정도 대기하고 뒤에도 등과 허벅지와 종아리에 부항을 뜨고 5분 정도 대기를 했는데요. 피를 뽑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부항 기계를 넣고 공기압으로 이렇게 살을 당기는 그런 방식이라서 아프지도 않았고 자국이 그렇게 심하게 넘지도 않았어요. 각 부위별로 약간의 자극이 다르게 오기는 했지만 공기압 정도를 체크하면서 조절을 해주시기 때문에 전혀 아플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위마다 자국이 조금 다르게 남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등 쪽에만 자국이 남더라고요. 배나 허벅지나 종아리는 전혀 자국이 남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중주파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참기 힘들었던 게 중주파였습니다. 중주파는 고민 부위에 패치를 붙이고 전류를 흘려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전류가 흐르면서 근육을 움직여줘서 운동을 하는 효과를 이렇게 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간질간질하면서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김치야 말씀해주세요. 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두 번째 거 저희 올려드릴게요. 오, 네. 어떡해. 그지? 네, 조금 줄여드릴까요? 네. 네, 오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조절해드릴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프진 않았는데, 그 간질간질거리고 찌릿찌릿한 느낌을 너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막 긁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20분 동안 대기를 해야 되는 시술인데요. 그래서 저는 20분 동안 딴 생각을 하려고 쉴 수 없이 떠들었습니다. 아마 가만히 허벅지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그래서 패치를 떼자마자 손으로 막 계속 문질러줬어요. 네 번째는 지방분의 침인데요. 일반 한의원에서 침을 놓는 것처럼 일반 침을 넣고 거기에 전기를 흘려보내는 전선을 이용해서 전류를 흘려보내는 방식이에요. 중주파랑 비슷하긴 한데 중주파는 패치가 하나당 한 2만 했거든요? 근데 침은 아무래도 이렇게 바늘로 콕 들어가서 전류를 여기서만 흘려주다 보니까 면적이 훨씬 좁잖아요. 그래서 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렇게 보시고요. 아프거나 쓰진 않으세요? 네. 아마 중주파보다 훨씬 나아요. 중주파는 그 면적 전체가 막 찌릿찌릿 간질간질 막 이랬으면 지방분해 침은 콕 찍힌 데에만 살짝 간질간질한 정도? 이거는 침을 8개 꽂고 8개 중에 4개에만 전류를 흘려보냈는데요. 이것도 역시 20분 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매선 시술이었는데요. 단백질로 만든 매선실을 주사기를 사용해서 피하지방 조직에 넣어 지방 분해를 돕는 방식이에요. 매선실은 수술할 때도 쓰는 실하고 비슷한데요. 단백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몸속에서 천천히 녹으면서 흡수가 되는데 녹으면서 흡수될 때 콜라겐 조직을 형성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콜라겐 조직이 피부에 탄력도를 올려주는 건데요. 완전히 녹는 데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려서 지속적으로 효과를 내주는 시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가장 아픈 시술이기는 했어요. 방문이 세려봤어요. 혹시 안쪽이라서 좀 예민하게 느끼셔서 좀 그러세요. 복부는 사실 거의 안 아프거든요. 아 진짜요? 마음이 심란해 보이시는데요? 아 몇몇 부위가 너무 아팠어요. 안 아픈데도 있긴 있었는데. 네. 주사기를 어느 방향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리프팅 효과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양쪽 허벅지 안쪽에 아래서 위 방향으로 양쪽 다 각각 10개씩 맞았는데요. 예민하신 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 이물감이 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물감은 전혀 없었어요. 이물감은 없었는데 첫날 당일에는 약간 얼얼한 정도? 그냥 걷기만 해도 가끔 조금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2-3일 정도까지는 자극을 줬을 때 좀 아팠어요. 의자에서 딱 일어나려고 한쪽 다리를 뻗었을 때 허벅지가 늘어나잖아요. 그럴 때 아프거나 허벅지를 늘려주는 것 같은 자세를 취할 때 가끔 땡기면서 아픈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한 4-5일 정도부터는 기분 탓인지 조금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그렇게 아프진 않았고 일주일이 지난 후부터는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이렇게 제가 진행했던 다섯 가지 시술을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됐을까요?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댓글로 문의 주신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첫 번째로는 가격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가격은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공개 오픈이 불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는 전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한의원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아마 답변을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요요 부분이었는데요. 한약을 끊고 나면 요요가 온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원장님께 확인을 해본 결과 요요는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요요가 올 수 있어요. 그건 어떠한 경우냐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약을 먹으면서 습관 개선을 해서 체중 감량을 이뤄냈는데 한약을 끊음과 동시에 다시 나쁜 습관을 찾아가면 그럴 때는 요요가 온다고 해요. 하지만 한약을 먹으면서 좋은 습관을 기르신 분이 한약을 중단한 이후에도 좋은 습관을 유지하시면 그때는 요요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한약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시술이나 어떠한 다이어트를 하셔도 나쁜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면 요요가 올 수밖에 없다고 해요. 즉, 요요는 한약을 끊었기 때문이 아니라 시술을 중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쁜 습관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허벅지 사이즈가 다시 돌아올까봐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한약과 시술은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지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부분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즉, 제가 한약과 시술을 병행하면서 사이즈를 줄였는데 이것을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는 좋은 습관만 유지를 해도 사이즈는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한약의 내성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한약을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 몸에서 익숙하게 받아들여서 적응이 되면서 효과를 좀 못 느끼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실제로 효과는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성이 생긴다기보다는 몸이 점점 적응을 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때문에 한의원에서도 몸이 적응을 해서 효과가 덜 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매주 지속적으로 조절을 하면서 처방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시술에 대한 부작용 문제였는데요. 한의원에서 부작용이 일어날 일은 멍, 통증 이 정도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매선 시술 이후로 허벅지에 멍이 좀 들긴 했어요. 근데 없어지는 멍이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여름이면 조금 신경 쓰셔야겠죠? 지금 같은 겨울이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약간 예민하신 분들은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원장님께서 워낙 장갑도 끼고 소독도 하시면서 청결을 유지하시기 때문에 염증 예방에는 특히나 유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날씬하는 효능이었는데요. 각각 개인마다 처방이 달라서 딱 정의 내리긴 어렵지만 가장 중점적인 효과는 대사율 증가, 식욕 조절, 부종 해결, 변비 해결이라고 해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식단 부분이었는데요. 보통 한의원에 가면 한약 먹을 때 커피 마시지 마라, 술 먹지 마라, 고기 먹지 마라 등등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미앤네이처 한의원에서는 식단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제한을 두시지 않았어요. 물론 너무 많은 나쁜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개선의 정도가 좀 많아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평소에 지킬 수 있는 그런 식단을 권유하시면서 일반식 위주의 식사를 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커피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믹스커피 대신에 카페라떼로 바꾸게 말씀을 해보신다든지 커피 두 잔 드시는 분께 한 잔으로 바꿔보라고 말씀을 해보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한약을 중단하는 날이 와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식단을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제가 한 달 동안 직접 한의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시술을 또 받아보고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진행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 좀 정보가 되셨나요? 저는 그럼 다음에도 더 알찬 다이어트 후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꿀기운을 따실게! 뿅!